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몇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민주주의에서 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높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높으니요. 현재 어떤 거대 프레임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 프레임이 뭐냐면 첫째 윤석열 대권 프로젝트는 이미 가동됐죠. 그렇죠? 윤석열 대권 프로그램은 가동이 됐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하면 추진력 플러스 뭐 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민주 진영 안에서 사이다 추진력은 민주 진영 안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이재명에 대해서 그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는 걸 옆에서 봤죠.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당하는 걸 누구보다도 지켜본 사람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은 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하면서 이 정권을 성공한 정권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재인 답답하다고 얘기하는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을 하나도 늦춘 게 없어요. 국정원 개혁 전광석화 같이 해냈죠. 가장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언론과 검찰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옛날에 2017년 대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지사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제가. 2017년 때. 이재명은 지금 대통령 되면 5년 채우지 못하고 죽는다 그랬어요, 전. 아마 그 당시에 제 방송 들어, 201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 방송을 들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이재명 지지자들은 저를 비판했을 거예요. 이재명은 지금 문재인을 제치고 대통령 되면 죽음을 당할 거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이재명 지사가 생각하는 개혁과 이재명 지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신념은 현재 대한민국의 토양에 맞지가 않아요. 탄핵 아니면 죽음을 당해요. 제가 이재명 지사님이 2017년에 오바를 할 때, 대선 경선 토론할 때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할 때딱 한마디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타산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대통령이 먼저 민주주의의 토대를 닦아놓고, 그 다음에 이재명 같은 장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장수가 나와서 이 시대를 뒤엎겠다는 생각하는 것은 또다시 죽음을 불러올 것이다. 지금은 문재인 같은 사람이 태산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버티면서 5년을 이겨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재명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높으냐? 많은 사람들은 사이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답답함을 느낀 사람 많아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고 답답한 면이 있어요.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 안 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문재인 대통령 공격 안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류가 누군지 아니까. 그쵸? 대한민국의 주류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서도 할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나는 알아요. 그 대통령 자리에서 할수 없는 일을 하게끔 만들라고 자꾸 조중동이 계략을 펼치고 국정원이 계략을 펼치고 아니 검찰이 계략을 펼치는 거예요. 문재인이 월권을 행사하게끔 하려고. 그래야지 탄핵의 요소가 되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그거에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면 이재명에게 열광을 하냐?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 5년의 모습을 보고 답답함, 공감, 고구마 같다, 공감해요. 이재명 지사의 행정력을 보면서 뭔가 추진력 있어 보이니까 이제는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작살을 한번 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에요. 그쵸? 많은 기대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의 추진력과 이재명 지사의 행정력을 누가 부각시켰는지를 보세요, 처음에. 조중동이 띄워줬어요.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으로 거물이 되는 과정을 보면 조중동이 띄워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재명이 무서웠었어요. 조중동은 이재명이 되게 무서웠었어요. 응? 왜 조중동은 처음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많이 띄워주냐?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만들면서 이재명 지사를 끊임없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부터 공격을 받게 한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재명 지사님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립각을 그렇게 세운 것도 없는데, 이재명 발언 한마디만 하면 대통령과 대립각 세우는 경기도지사. 이런 식으로 계속 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똥파리나 이런 집단들이 이재명 지사를 마치 정권을 잡으면 문재인 대통령 뒤에 칼을 꽂을 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재명이 무섭기 때문에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문재인에게 칼을 꽂을 것이다 라고 계속, 그러니까 이재명 대 문재인의 구도를 조중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문재인 대 이재명의 구도를 조중동이 만들어낸 프레임이에요, 여기에. 근데 어느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이간질을 한 거죠. 근데 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올라가냐? 조중동이 그 만들어낸 프레임이 지금 조중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중동이 만들어낸 문재인과 이재명의 대립각이 지금은 그게 호재로 작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마치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되면 정권 교체의 이미지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낙연이 정권을 잡으면 문재인 정권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재인에게 마음을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중도는 존재합니다. 중도가, 만약에 문재인, 조국, 이낙연, 이러면 그냥 문재인 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재명 하면, 조중동이 대립각을 만들어 놓으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문재인의 대립각을 만들어 놔서,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대선 후보가 될 경우에는,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또 다른 정권 교체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탄탄한 거죠. 거기에 민주진영에서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대패를 당하면서 절대 저들에게 정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된다는 생각에 위기감이 오다 보니까 과거에 이재명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사람들도 민주당의 후보로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돌아오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이재명 별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재명 지지사의 지지율이 유일하게 윤석열과 대결을 할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프레임이 있는 거죠. 민주진영에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있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중에서 이재명이라 그러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중도층에서 이재명이라고 하면 청년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서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래서 끊임없이 민주진영을 갈라치기 도구로 조중동이 만들어냈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대권 후보가 돼버리는 순간.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러는 거예요. 이낙연을 죽이면 안 된다. 이재명을 죽이면 안 된다. 양 진영에, 그쵸? 양 진영의 지지자들은 잘 생각해야 된다. 이낙연과 이재명의 공통 교집합은 문재인 정권의 재창출이고 문재인 지키기예요. 이낙연이 정권을 잡아야지 문재인을 지킬 수 있고, 이재명이 정권을 잡아야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있고, 이런 공통점에서 만나야 되는 것이다. 이낙연을 죽이면 이재명도 죽는다. 이재명을 죽이면 이낙연도 죽는다. 그래서 민주진영의 절대 민주당 경선에서 이긴 사람에게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수없이 더 얘기했어요. 그렇죠? 사면 이야 이낙연 죽이지 말라고요. 그러면 사면 이야기는요. 사면 이야기로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지지율 30몇 프로 나가다가 10%로 하락을 했잖아. 민주당 경선에서 이낙연의 10%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생각 들지 마세요. 생각 들 좀. 이낙연을 아예 정치적으로 죽여놓으면 이재명의 반감을 갖고 이낙연을 밀고 있는 자칭 똥파리라고 하는 애들이 이재명을 찍을 것 같아요?
안 찍어요. 절대 안 찍어요. 51대 49의 싸움이에요. 이낙연과 이재명은 대립각을 세우는 것 같지만 상호 공동으로 반드시 대권해서 합심을 해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이낙연의 10% 중에 반만 이재명 쪽으로 이동, 그래도 민주진영 찍어야 된다 그러면서 5%만 찍고 5%가 투표를 포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제가 민주진영의 파이가 커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사면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잖아. 그 정도 때리면 되잖아, 같은 편에겐. 죽을 때까지 죽일 거야? 그거는 당신들은 이낙연을 끝까지 사면 얘기했다 그래갖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민주진영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안 그래요? 이낙연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민주진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민주진영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민주진영이 민주당의 대권 후보를 왜 스스로 죽이려는 그런 짓거리래요? 어? 그런 사람들은 절대 민주진영, 입으로만 문재인 지키고 조국 얘기하죠? 진짜 문재인을 지키고 조국을 지키고 싶으면요, 정권을 다시 잡는데, 진보와 보수가 어딨고, 우리가 민주당이 정권 연장만 할수 있다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표를 몰아줄 줄 아는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하는 게, 이게 촛불 정신이에요. 어? 촛불 정신이 언제부터? 절대 저들에게는 정권을 빼앗기는 자체가 우리 민주주의 다 죽는 거예요. 이낙연이 잡으면 어떻고, 이재명이 잡으면 어떻고, 저들에게만 정권 안 주면 되는 거죠.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미안하다, 헛소리 시작해서. 짐 싸고. 아니, 전딴거 없어요. 우리 수연이도 집 사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이낙연이 정권 잡든, 이재명이 정권 잡든, 정세균이 정권 잡든, 추미애가 잡든,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민주당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제 DNA는 다시 이명 박근혜 시절로 돌아갈 순 없다예요. 절대 돌아갈 순 없대. 자꾸 내각제 헛소리들 하고 있는데, 현재 대통령제 선거를 하는데 무슨 내각제에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 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뽑는데 무슨 내각제 하고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어. 그냥 이낙연 죽이려는 프레임이에요. 아니, 당장 대통령 5년 단임제 선거를 내년에 하는데 무슨 자꾸 내각제 개소리를 하냐고. 어? 이번에 선거가 내각제 선거야? 아니잖아! 제안을 했어? 빠같은 소리를 해야지. 응? 이낙연 죽이려는 프레임이에요. 절대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적폐들도 이번에는 총력전을 할 거예요. 이재용이 구속되고 재벌들의 공격을 당했고, 언론 개혁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고, 검찰 개혁. 총체적인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진짜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든 싸움일 거예요. 그래서 민주진영은 단합할 때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단합할 때 이기는 거거든요. 어? 단합할 때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니까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 얘기했어요. 개헌을 대통령이 하나? 어? 개헌은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개헌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게요. 개헌을 해갖고 여러분들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들면요. 국민투표에, 개헌은 국민투표에 붙여갖고 국민들 반 이상이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좀 뭐, 이낙연이 대통령 되면 개헌해갖고 내각 제안돼요. 그게 헌법을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200명이 동의를 해갖고 개헌 발의를 해갖고 대통령 내가, 어떤 민주당 의원들이 개헌 찬성에 200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좀 하지 마세요. 어? 민주당 180석이 다 찬성을 해주고 해도 개헌이 되는 건데, 어? 거기에 국민투표 붙였을 때 여러분들이 개헌 찬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셔야지 현재 프레임이 있고, 부동산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